자, 6번 보니까 6번은 또 빈칸의 위치가 또첫 번째 문장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시죠. 목돈 시간에 대한 설명이 when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when pleasures in 날루베다 파시, 날루베다 파시, 인디아. 아, 이거 인도의 어떤 그 지명인가 봐요. 이 마을 사람들이 took on a project. 또 프로젝트에 시작을 했습니다. To get into a Guinness World Records in 2002. 아,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기네스의 기록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They had no idea their efforts would blank. 그들은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노력이 빈칸할 거라고.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상황이 그냥 어떤 정황을 제시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소재가 제시된 것뿐이었고, 주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역접에 관련된 건 일단 찾아봐야겠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얘는 디스크립션 같아요. 묘사. 주장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푸는 텍스 문제는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패러그래프마다 뭐 컴페어 컨트라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어떤 묘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락이라는 겁니다. 그 묘사에 해당하는 단락은 이 논리적인 구조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제 어쩌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이제 벗이 나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읽어봐야겠네. 자, 본인이 그냥 여기서부터 볼까요? Implanting more than 8,000 saplings along their coastline within 24 hours.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뭐했냐? Sapling. 이게 saplings. 이게 묘목이잖아요. 애기나무. 그 8만 그루 이상의 묘목을 그들의 해안가에 따라서 쭉 심었어요. 쭉 심고. 심은 이후에 in ing니까 이거 일단 이거 챙깁시다. in ing는 after예요. 뭔만 후에. 자, they set a record. 그들은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But 하지만 they also did more. 그들은 더 많은 걸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이니까 그냥 마지막 문장으로 확 가버리니, 마지막 문장도 좀 길긴 합니다만, 콤마 기준으로 뒷부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while부터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읽으니까, The people of Nalu Beda Passi were largely unharmed. 어떻게? 예. 무사했다. 대부분. Though some of their homes were flooded. 그러니까 그들 집의 일부가 flooded. 침수가 되긴 하였지만.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지금 바다를 기준으로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얘가 바다고, 바다인데 뭘 했다? 해안가를 따라서 나무를 지금 쭉 심었다는 거예요. 네. 나무를 쭉 심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쓰나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 쓰나미가 올때 뭐였다?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바로 또 문제를 풀어보면, A에 warn villagers about an approaching tsunami. 아, 경고를 했답니다. 이거 지난 사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no. B번, help them rebuild from the damage of a flood. 도움이 될 것이래요. rebuild. 다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완전 지난 이후니까 아닌 거고. 그리고 their effort would, C번, spare them from the worst of a natural disaster.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페어가 대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살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렸다는 거야. 뭐로부터? 최악의 자연재해로부터. 예. 그 여기 지금 그 쓰나미 얘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10번 다음 나쁘지 않고요. 뒷번에 cause massive flooding in the area of 2 years later. 그러니까 2년 이후에 이 지역에 어떤 massive 대규모의 홍수를 지금 일으키게끔 야기시켰대. 완전히 이제 CI죠. Contradicted information. 그러니까 답은 C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오케이.